분위기 두 번째 시간. 드디어 창구를 만났습니다. 자,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궁채열 쟤랑 재밌게 놀면서 점점 친해졌잖아요. 우리 오늘 엄청 친한 친구가 됐어요. 그러면 얘로 이제 우리가 장구를 직접 칠 건데, 자, 장구를 칠 때는 크게 세 개가 있어요. 덩궁 따가 있는데, 쿵! 쿵은 뭘로 치는 걸까요? 궁채! 그렇지! 정답! 궁채로 위에서 아래로 나비가 날듯이 훌퐁 하고 칩니다. 자, 쿵 해볼까요? 시작! 쿵! 어, 좋아요. 그리고 열채로 탁 치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? 따! 따. 그렇지, 그렇지! 따예요. 따! 한번 쳐볼까요? 시작! 따! 어러죠. 따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딱 칩니다. 그러면 궁채, 열채로 함께 치는 것은? 통! 그렇지요. 통이에요. 다 같이 해볼까요? 시작! 통! 좋습니다. 자, 우리는 오늘 덩쿵따를 치면서 재밌게 놀아볼 건데, 우리는 오늘 친해지는 게 목표이지, 막 엄청 멋있게 막 잘 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, 그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다른 유명하신 선생님들, 그 유튜버를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우리는 오늘 장구랑 친해지기입니다. 친해지자. 자, 혹시 우리 장구 악보라고 하죠. 그 기호표를 보면은 동그라미 있고 1 이렇게 있고 여기 동그라미에 이렇게 1 있는 게 있어요. 아, 혹시 본 적 있는 거 있죠? 네. 그래가지고 요거에서 자 문제 동그라미 하나만 싹 그려져 있어. 그럼 뭘까요? 쿵! 그렇지! 정답! 정답! 동그라미면 오, 예. 쿵이에요. 쿵! 쿵 한번 해볼까요? 자, 동그라미! 쿵! 오. 좋았어. 그럼 이렇게 탁 돼 있어. 이거 왠지 뭐 닮았는데? 따! 그렇지! 그렇지! 얘가 딱 서 있으면 따가 생겼어요. 시작! 오, 좋았어. 그러면 이렇게 탁 생겼어.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? 덩! 그렇지, 그렇지. 좋았어.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호를 칠판이 없어. 아, 칠판이 없어서 안 되니까는 우리가 우리 몸의 기호로 한번 덩궁따를 만들어서 몸의 기호로 해보겠습니다. 춘향이 언니의 몸의 기호는요. 자, 덩은 이렇게 해볼게요. 이렇게 하면 덩이에요. 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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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은요? 쿵은 이렇게. 오. 쿵. 쿵. 따는 이렇게. 따. 네, 손을 쭉 펴면은 따고 이렇게 하면은 쿵. 쿵. 덩은 머리로 동그라미. 덩. 자,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. 네. 자, 준영이 언니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. 자. 덩덩 쿵딱 쿵을 치는 거예요. 이 머리 장단을. 아, 이게 잘했어요. 집중하게 되네요. 네, 맞아요.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레벨을 살짝 올려볼까요?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번에 똑같이 하는데 속도를 빠르게 준비하시고 잘 보고. 어쨌든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. 쿵이에요. 이게 이렇게 무조건 따야. 이거는 따고 이렇게 무릎 했다 치면은 이거는 쿵이고 쿵. 이렇게 했다 치면은 덩이에요. 자, 네. 한번 가볼게요. 아, 나 덩이다. 덩이지라. 덩, 쿵, 따. 오케이. 자, 한번 알겠죠? 가볼게요. 그러면. 자, 준비하시고. 한번 해볼게요. 네. 아이. 입을 닫아야 될 것 같아. 예! 우리 오늘 장구랑 친해
친해지기 어때? 좀 장구랑 친해지셨나요? 네. 친해진 건 모르겠는데 손이 굳었어요. 저는 팔이 굳었어요. 네, 우리가 오늘 장구를 빼어나게 잘 치는 것보다는 장구랑 친해지고 오, 이 장구 재밌다는 장구에 대한 흥미를 빡빡빡 올리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. 우리 친구들 장구랑 많이 많이 친하게 잘 지내세요. 자, 진양이 언니랑 놀 사람 여기 여기부터로 여기 여기부터 딱 좋아요 구독 눌러라 꾹꾹 눌러라 안녕.